아, 네. 저는 어릴 적 도박으로 집을 망하게 만든 아버지 때문에 저와 저희 가족이 너무나도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좀두 배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남들보다 좀 뒤처져 있다는 걸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바꿀 수 없는 과거나 부모님의 원망으로부터 좀, 그것을 떨쳐내고, 온전한 저를 마주하고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 스님께 주고 싶습니다. 지금 일이 아니라 옛날 일 때문에 괴롭다 하는 거는 기억 때문에 괴롭다는 거거든요.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비디오 가게 가서 옛날 비디오를 꺼내 가지고 상영을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첫째는 그런 비디오를 안 꺼내 보는 게 제일 나은데. 이 기억이라는 것은 자동으로 그게 꺼내지는 게 문제죠. 근데 괴로워하면서도 잠깐만 자기를 점검해 보면 이게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옛날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 그래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옛말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괴로움은 대부분 다 과거의 기억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 또 잊지도 않는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어떠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기억에도 연연해 하지 말고 오지도 않는 미래의 생각에도 연연하지 마라. 항상 지금 나는 어떤가 하는 지금에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질문자가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있는 이 순간은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 일도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 기억을 하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 기억을 하고 혼자서 영화를 보고 괴로워하는 것 같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게 미쳤나? 왜? 갑자기 저렇게 우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 겪었던 일이다. 그럼 옛날에 겪었던 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날에 내가 겪음을 해서 그 경험이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옛날에 넘어졌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조심을 한다.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숲속에 갔다가 뱀한테 물렸다. 그래서 좀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럼 이 경험은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뱀을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네. 직접 경험해 보니까. 왜? 물렸어. 뭐 아픈 게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냥 따끔했고. 두 번째는 병원에 가서 이게 해독제 맞으니까 금방 치료가 됐다. 아, 내가 뱀을 몰라가지고 너무 두려워했구나. 아, 겪어보니까 별로 두려운 거 아니네. 이게 이제 경험을 교훈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놀란 것이 트라우마가 되면 어떠냐? 상처가 되면 어떠냐? 숲에 발을 못 들여놓는 게또 물릴까 싶었어. 그럼 이거는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도움이 안 되고, 현재의 삶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 그래. 그래서, 과거에 내가 겪었던 경험이 이렇게 자산으로 남는 사람은 이게 나한테 큰 유리함이 되고 이것이 트라우마, 상처로 남은 사람은 과거가 내 삶에, 현재의 내 삶에 큰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의 경험은 그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여성하고 서로 좋아하다가 헤어졌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다음 연애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음부터 연애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이 있다. 다음에 연애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은 어떠냐? 아, 내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여자들의 성격이 어떻거나 이런 걸 알아서 한번 해서 실패해봤기 때문에 아 다음에 연애할 때는 그런 경험을 살려서 주의해가면서 하면 된다. 이럴 때는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여유가 있다.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된 사람은 어떠냐? 아 여자는 믿을 게 못 돼. 이 사람이 또 나를 두고 도망갈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겪었던 게 안 겪은 것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예, 큰 똑같은 경험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빚으로 짊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가난한 시골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사도 짓고 이렇게 자기가 뭐 장난감도 만들고 자기가 밥도 해먹고 이렇게 자랐다. 근데 이게 가난에 대한 상처가 되어 있으면 이것이 늘 다른 사람에게 열등의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나한테 경험이라고 하는 자산으로 쌓여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다른 나라에 고호활동 갔는데 저는 현장에 금방 적응하거든요.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왜? 아 이거 우리 내 몇 살 때 농촌 수준하고 비슷하네. 아 이럴 때는 부엌개량이 필요한 때다. 이럴 때는 아이들 교육이 필요한 때다. 이런 걸 금방 이렇게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서 대화하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사회사업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따도 이런 경험이나 지식은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어.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이런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생에 복을 못 짓고 부잣집에 태어나가 조기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경험이 없어가 어디 가도 아는 거랑 책 보고 아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농담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뭐 술을 먹었다.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그때는 힘들었지만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아이들이 힘든 사람 상담하는 데는 어때요? 자기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아, 내가 나도 어릴 때 그거 겪어봤어. 근데 그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든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나도 이래 잘 살지 않느냐. 그건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이러면 이게 전부 재산이 된다는 거. 그런데 자기는 지금 과거의 경험을 상처로 안고 큰 안 겪은 것보다 못한 자기 삶의 일부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으로 살리면 어떠냐. 내가 고생한 게 다 현재야.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나한테 자산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를 떨치는데 이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병원에 가서 소위 말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의사하고 상담을 하면서 과거에 내가 어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게 왜 힘들었느냐. 그 생각만 힘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걸 이제 하나하나 발견해서 이제 상담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행은 어떠냐. 제일 쉬운 방법은 과거 생각이 나면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영화를 안 튼다.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그냥 운동을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그냥 임시방편, 응급치료고 장기적인 치료는 스스로 명상을 하면서 그 과거를 하나하나 복기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박을 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냐. 자기 조화가 자기 도박했을 뿐이다. 근데 내가 있어서 태어난 것은 아버지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죠. 근데 아버지는 꼭 경제적으로 나를 도와주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은 경제적으로 안 도와줬다고 그게 원망할 일이냐.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복귀를 해서 남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나한테 해악을 끼친 것보다는 이익을 준 게 많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아버지하고 다른 아이들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면 그만큼 못해줬어, 우리 아버지는. 지도박한다고 정신 팔려가. 그러니까 나한테 더 많이 못해준 거는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은 내 재산을 뺏어간 사람이 나쁘란 말이야. 내 거를.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벌어놨는데 그걸 가져가 버린 사람은 나쁜 사람에 들어가지만 나를 돌보는 걸 좀 덜 돌봤다는 것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는 뭐 나빴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쩌면 아버지의 그러한 도박성 때문에 엄마가 힘들고 그 힘들어하는 엄마의 그 까르마가 자기한테 이종이 돼가 마치 자기도 큰 피해를 입은 사람처럼 내가 볼 때는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실제로 제가 아버지가 자기한테 피해를 끼친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점검해 보면서 오히려 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트라우마는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면 좋아요. 단순하게. 어릴 때 도박을 해가 나를 힘들겠다 이러지 말고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절을 하루에 108배씩 절을 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반발이.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내가 왜 아버지한테 참회를 해? 이렇게 막 절하다가 때려치우고 막 싫고 막 이런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저항이 일어난다 그만둬버리면 치유가 안 되고 그 저항이 일어나도 꾸준히 해나가면 그런 반발이 있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남처럼 딱 보이면서 그래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길 가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는 이분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이런 감사함이 일어나면 감사함이 일어나면 치유가 되는 이걸 참고 있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버님 살아계세요? 네, 살아는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상처를 치유해야 설령 아버지를 만나도 이렇게 과거를 갖고 또 시비 안 하고 잘 계시냐고 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지. 과거의 그 트라우마를 가지면 또 만나면 옛날의 고통이 생각나고 분노가 생기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피해 입은 것 하면 노트에 적어봐요.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아마 부부 싸움하면서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하소연, 그 욕설, 그 원망 이런 걸 자기가 어릴 때 듣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의 한이 예, 자기하고 동일시대에서 아마 전이된 게 많을 거예요. 직접 피해를 입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서 과거 때문에 젊은이의 삶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좋은 게 아니겠죠. 예, 그리고 항상 이렇습니다. 내가 뭐 그냥 시험처가 떨어지면 떨어졌고 뭐가 안 되면 안 되지. 내가 어릴 때 아버지만 안 그랬으면 내가 그때 좋은 대학 갔으면 내가 그때 유학을 갔으면 내가 이곳 생활 안 하지. 이렇게 내 안 되는 걸 항상 옛날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잘 되면 뒤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이렇게 원망할 대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자기 문제를 그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했든 뭐 아버지가 죽고 없든 자기 인생은 자기 인생이지. 아버지를 탓한다고 자기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때리가 다리가 부러져서 장애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누구 인생이다? 내 인생이지. 그 사람을 원망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온전히 내 인생이고 내가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좀 상처가 있구나. 이것을 치유해서 그것이 경험화되도록
경험화된다는 것은 미래의 삶에 그 경험이 오히려 유용하도록 하는 게 경험화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번 크게 전환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모님에 대한 조금 원망을 떨쳐내도록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고 또 좋은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